빨간맛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지수도 좀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도 강한 매도세와 함께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하락세, 코스닥은 마이너스 1.19%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셔서 많은 분들이 지수 우상향하는 기조는 굳건하고 대신에 조정 나타나는 건 성장통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그게 사실 의심이 조금씩 커지는 시점이라 7월 정말 시장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위원과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때 익절해줘야 될 종목은 없는지 나인원 위원과 함께 익절의 기술 오늘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식스 코너를 통해 오늘장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판을 뒤흔든 마감 전 핫식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마감 30분 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6가지 테마로 분류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판매량을 달성하고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노조 파업이 불거진 데다 차량용 반도체 현상 부족 현상도 지속이 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현대차 올 초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로 20만 원 초반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무려 11거래 연속, 기관이 9거래 연속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대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 마찬가지로 기관이 9거래 연속 물량을 던져내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의 하락입니다. 0.68%의 하락세로 8만 7천 원 선 구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위아 오늘 이슈가 있었죠. 대법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 노동 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6%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만 원 선 겨우 지켜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6.21%의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던 조선주들도 좀처럼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판가 인상까지 우려를 더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올해 연이은 수주 랠리를 펼친 한국조선해양, 노조 전면 파업,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기업심사 등 복병을 마주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2% 넘는 하락세로 12만 5천 원 선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미포조선도 연기금이 9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하락세가 더 크죠. 5% 가까운 하락세 연출되면서 8만 원 선 겨우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 대신증권에서 다시 보릿고개지만 업황은 다행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3거래 연속 물량을 던져내면서 좀 길게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4% 넘는 하락세로 3만 3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놀자 관련주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숙박, 레저 플랫폼인 야놀자가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관련 투자 업체들의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야놀자의 재무적 투자자인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강한 흐름 보이면서 장중한 때 20%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현재 는 윗골이 길게 달고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8%대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IB 투자 장중에 7,600원 선을 터치하는 등의 9% 넘는 급등세를 그려내기도 했지만 역시나 현재는 음봉이 그려지는 모습이죠. 0.72% 소폭의 상승세로 현재는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체인 앵컬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여기저기 우려와 걱정이 시장에 널려 있다 보니까 달러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1,145원을 뚫고 올라서는 흐름 보였는데요. 때문에 수급도 연속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 철강주를 중심으로 매집에 나섰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나섰습니다. 장중에 35만 원도 넘어서기도 했고요. 현재는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34만 원 선에서
방향성 탐색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NH에서는 목표가 7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다만 역시나 변동성은 크죠. 현재 0.38%의 상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국제강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현재 1.63%의 상승으로 선방에 나서주고 있고요. 장중 5%도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자, 게임주 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모멘텀으로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요. 게임주의 상승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줄줄이 발의하면서 또 한 차례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오딘, 신작의 오딘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6%가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넷마블은 2%가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오름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중국 판호발급 모멘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3%의 상승으로 선방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입니다. 생존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트래블 버블이 말 그대로 이 버블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서 제주항공은 무상감자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되겠지만 투자 심리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7.26% 하락세 이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전 핫식스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먼저 달성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기관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좀 털어내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5%의 하락으로 17,800원 선에서 가격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은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최근 펄어비스 오늘도 그렇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판호 발급에 대한 모멘텀 이어가는데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애플 자율주행과도 엮이는 것 같고 뭐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애플향 카메라 모듈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카메라 검사 장비가 신규로 도입이 되면서 동사의 실적 견인을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올해부터는 주요 매출처의 카메라 공정이 다시 한번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납품이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약간은 좋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연 실적이 2분기에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카메라의 그 LG노텍과 애플이 발표한 것 말씀해 주신 대로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 기기들에 대해서 새로운 카메라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될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관련된 장비 수주와 그 향후 매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반기에 이어서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품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현재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동사 주가 역시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 구간에서 차츰차츰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투자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부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핫한 종목 펄어비스 주셨더라고요. 업사이드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궁금한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펄어비스 대표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뭐 대만 등 아시아 MMORPG 게임 내에서 이제 히트를 좀 시연했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좀 발표된 중국 판호발급으로 인해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4분기 때 좀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난번 8만 원 돌파한 이후에 가격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다가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거래량 감소 패턴 보이면서 단기 추세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내에서는 MMORPG에 대한 높은 선호도,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누적 시킨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게임 시장 내 만약에 4분기 출시가 된다면은 중국 모바일 게임 1위 매출이 한 5-60억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펄어비스에서 나오는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매출 한 5등 정도 한 30억 정도 매출을 감안한다면은 4분기 때부터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시작된 시점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붉은사막 신작 출시도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와 이어지는 그 신작 게임이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사막 IP를 기반으로 해서 뭐 PC나 모바일, 콘솔 등 멀티 플랫폼 게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5% 공략 종목으로 펄어비스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차례 레벨업이 기대되는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펄어비스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79,500원에 편입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 펄어비스 현재가 진입 가능하다고 사인 주셨네요.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5,0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하이비전 시스템과 한민혁 부부장의 펄어비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